벨로랑 카오랑 막 비비는 거 아니지? 아, 쟤 오늘 왜 저러냐? 야, 동아 미안하다. 됐다! 릴레이 소설의 사회를 맡은 네, 게임모임 1호노의 아무탈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와! 룰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제가 스타트로 간단한 문장을 쓰면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낭독은 누가 하나요? 낭독은 마지막에 제가 해드립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낭독 감정 실어서 잘 해주시는 거 맞죠? 물론이죠. 오, 오케이, 오케이. 네, 여러분들의 추잡하고 더러운 욕망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마구님부터 작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가져가 주세요. 아이고, 예. 오, 시작이 이거구나. 뭔데? 아, 뭐야? 아, 뭐야? 야, 내 다음은 덕훈이네. 야, 왜 앞에 이 새끼 다음 미안하다. 순서도 영향이 있어. 상식인 뒤에 서 있으면 좀 편해. 상식인이 없는데요? 말도콘 좀 멀쩡한 편 아닌가요? 아니야, 저 형이 멀쩡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약간 좀 무식함. 너가 뭔데 말도콘 이미지 망쳐. 우리끼리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아, 야, 그만 내가 톡까나. 그렇습니다. 내한테 왜 그러니? 야, 처음 시작은 빨강망토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러시아 마피아 나올 수 있어. 조심해. 벨로님 작성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벨로 굳었는데? 같은 거. 아니, 뭘 한 거야? 궁금해진다, 진짜. 근데 어차피 앞 내용 까고 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분명 엄청 흥미로운 소재를 넘겨드렸는데. 저도 그래서 엄청 흥미롭게 같이 썼어요. 아, 자다웠습니다. 아, 이제 카운 차례네. 다음 보자. 어디에 뭔가를 해놨나. 뭐야? 벨로랑 카오랑 막 비비는 거 아니지? 에이, 나 예상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다 썼어. 네, 그럼 바로 이제 카오카오님 거 알루코님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잘했냐? 말도꾼 왜 그러는데? 야, 이걸 마무리 지어야 하는 통각이가. 야, 동아 미안하다. 됐다! 카오 형, 마군 형 통각이보다 도쿤 형이 어떻게 쓸지가 더 궁금함 지금. 아니, 나는 야, 우리 지금 모두가 기대되는데 델로야? 한 명 가리는 거 없이? 아, 쟤 오늘 왜 저러냐? 이거를 1번에다가 할게요. 야. 이거 근데 무탈님이 쓴 거잖아, 이거. 어, 저거는 무탈이가 쓴 거야. 비밀을 말하네. 내 믿음을 배신했잖아 지금. 믿으니까 배신당하는 거야. 어쨌든 나한테 넘겨봐. 나 오늘 진짜 완전 찐득하게 쓸 거야. 아, 좀 소꿉친구이면서 같은 반인 미란이와 놀이공원에 놀러 갔. 대체 얼마나 희대의 역작을 만들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 오히려 무탈님이 걱정되네요. 이 역작들을 더빙할 수 있을까 과연. 나 갑자기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소설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과자 섭취로 쓰러진 지 3년. 왈로크는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다. 포근한 감각에 눈을 뜬 왈도크는 그 포근한 감각이 장마군의 두꺼운 허벅지였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도쿠니는 싫지 않은 듯 이내 볼을 붙였다. 나 싫어! 나 싫어! 나 싫어! 왈로크는 장마군의 굵직한 허벅지를 한 대 때리고 나서 얼굴에 홍조를 띄었다. 그리고 여기 열정적인 스쿼트 장마군이 보입니다. 암컷 말로쿤에게 구애활동을 하기 위해 무리에게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이처럼 왕성한 구애활동을 하는 무리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장씨가 왈도쿤을 향해 락바텀을 날리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왈씨가 빠르게 장씨의 목을 졸라 DDT를 갈겨버린다. 정신이 비몽사몽한 장씨, 기회를 노린 왈씨가 마무리를 짓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는데 내 이름은 하우카우. 친구이면서 강만통강이와 놀이공원에 놀러갔다가 빨간 카드로와 검은 구름처럼 생긴 남자들의 수상한 형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들의 레슬링 장면을 살피는데 정신이 팔린 나는 다른 한 명이 등 뒤로 접근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정신을 잃고 그 남자가 먹인 약 때문에 정신을 잃은 나는 눈을 떠보니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코난이었던 거임.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런 게 웬만해서 꿈 전개되는 게 이런 방식 아닌가요? 야, 참 꿈 같은 소설이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소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로라콕은 편의점에서 이하 생략을 구매했다. 편의점을 나서던 중 저 멀리서 엄청난 속도로 트럭이 델로에게 달려왔다. 너만 없었다면! 팡! 델로의 육중한 0.1톤이 하늘 높이 날랐다. 이내 그 둘은 짝짓기에 돌입합니다. 내가 저거 보고 웃었던 거 아니야? 야, 나 너무 새끼야. 내가 미쳤던 새끼야. 어떡해. 그대로 상대방의 몸을 두짝으로 찢어버린다는 전설 기술. 그것은 짝짓기! 몸이 두 갈래로 쪼개진 델붕이의 몸과 트럭. 거기에 남은 건 델로가 사온 비타민C 포장지였다. 자, 모두들 기다렸지? 우리는 비타민C 포장지 조각을 모으고 있어. 말도큰을 물리치기 위해서.
계속되는 마음으로 지친 우리는 하지만 장마군과 왈도쿠는 여전히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새로운 악인들이 델로를 노리고 있는데 독감, 아카오, 앵보, 시간여행 전국시대 모험이야기 델로레아쿠 나는 꿈을 꾸고 있는 통깡이 그리고 기분 좋게 오. 잠에서 살짝 깨는 옆에 장마군이 다가와 통깡이의 귀에 조용히 속삭인다 둥둥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시작은 하우카우님이 끊어주셨고 마무리는 델로님이 끊어주셨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감옥 안 장마군과 통깡은 이곳에 탈출하기 위해 계획을 짜게 되는데 수컷의 고의 활동에 암컷은 거들떠보질 않습니다 아 진짜 이윽고 수컷 무리가 오는군요 무리에서 벗어난 외로운 수컷은 다시 암컷을 찾아 고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나는 상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서서히 사형 집행 시간일이 다가오고 이젠 진짜 어떻게든 탈출해야겠다 싶어서 통깡을 이용해 계획을 짠 장신은 그대로 실행을 하기로 한다 우선 자신들을 감시하는 간수를 방심시키기 위해 통깡의 매력을 이용하기로 하는데 간수는 자신의 동생을 앗아간 가증스러운 범죄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실룩거리는 걸 보았다 참을 수가 없었다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어? 최악인 녀석이더라도 바뀔 수 있을까?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야 이거 그거잖아 한 번 더 실룩거렸다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그들은 또 실룩거린다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고 이런 날 너희 같은 아이들은 와 센치장도 안 되고 환희를 넣어? 마지막 소설입니다. 마지막 소설은 통깡님이 시작하시고 왈도쿠님이 마무리하신 소설입니다. 개모임 정기 집회 날 모두가 모였지만 이상하게도 왈도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 시각 왈도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포탈이 열렸어. 동료들을 보며 이야기했다. 우린 남아있는 용의 시체를 뒤로하고 일렁이는 검은 포탈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마인크래프트 서버 에디션 새로운 월드를 만드시겠습니까? 그렇게 마침내 새로운 세계로 온 왈도쿤. 새가 지저귀고 창밖에는 사람들이 웅성인다. 안도하며 집 밖을 나가는 왈도쿤의 사이로 들리는 두꺼운 목소리. 여기가 그 집인 것 같아 코난. 왈도쿤이 온 곳은 베이커가 3번 지었다. 아 죽어? 죽었다! 왈도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는 생각 보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 아는 생각보다 깨끗. 그렇게 왈도쿤은 죽게 되었다. 나 왜 이리 죽어? 싸늘하게 쓰러진 왈도쿤을 보고 장마군이 나섰다. 이건 잠자는 숙성의 공주. 장마군은 왈도쿤에게 키스를 가해줬다. 그러자 니폰산 사무라이 사이버네틱 닌자 폰가스 나가이치가 나타나 그대로 그들을 썰어버렸다. 호이야! 소코데 시네. 오늘의 게모임 릴레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야야야 물 가져와 기 좀 쉴게.